네,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확진은 아닌데, 혹시나 해서 이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게 됨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습을 주로 하게 되니까, 자기 PC 앞에서 바로 실습하면서 이제 설명 듣는 게 훨씬 또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채팅창에서 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바로 제가 거기에 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시스템 모델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고, 이제 오늘은 퍼지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입니까?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란 것을 배웠고, 시스템은 이와 같은 전달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달함수는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분모와 분자의 폴리노미알 형태로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트랩을 좀 쓰시는 분은 시뮬링크를 이용하면 이와 같은 개념을 이해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자, 그래서 전달함수를 똑같이 이제 트랜스퍼 펑션이란 툴을 사용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넣으면 되겠죠. 넣으면 스텝 입력 또는 램프 입력에 대해서 응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다음 같은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메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에 대해서 다뤄봤죠.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속도에 비례해서 저항하는 성분, 요거는 이제 거리에 따라서 비례하는 스프링에 해당하는 성분, 그리고 입력에 따라서 이 응답이 위치와 그다음에 속도, 자, 그리고 가속도에 의해서 역학 방정식에 의해서 이 미분 방정식이 성립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각각의 상태를 위치를 x1이라고, 그다음에 속도를 x2라의 상태 변수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x1 에 대한 미분과 x2에 대한 미분을 이용해서 x1의 미분은 앞에서 속도라고 정의를 했고 x2가 되고, 자, x2의 미분은 마찬가지로 x2의 두번 미분. 자, 여기에 대한 정보는 위에 있는 식에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x를 x1과 x2를 상태 배열을 이용해서 벡터로 표현을 하면 이 벡터에 대해서 미분 형태로 표현하게 상태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형 시스템에 같은 이와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마찬가지 이제 앞에서 있던 것 형태로 표현을 하면 상태 방정식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자, 여기에 이제 A 매트릭스가 각각 이와 같이 B, C, D 네 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출력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 메스 스프링 댐퍼에서 출력을 Y는 X1, 즉 위치를 출력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벡터 X1과 X2 중에 X1이 이제 위치였죠. 그래서 1,0 해서 C는 1,0. 자, 그래서 여기에 D는 U하고 곱해진 항이 되는데 U하고 영향을 주는 출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항은 0이 돼서 이 시스템을 상태 방정식으로도 표현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스템은 전달 함수로도 표현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상태 방정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등가로 서로 상호 변환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좀더 쉽게 우리가 시스템이란 거는 원래 정의가 뭐냐면 내부 상태에 의해서 결합에 의해서 표현되는 입력과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출력, 자, XT를 찾는 게 이제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외부에 대한 입력과 그 다음에 초기 상태에 의한 연관관계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걸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전달함수 같은 경우는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만 나옵니다. 여기서 XT가 이제 결국은 YT가 되듯이.
그래서 상태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우리가 상태 방정식을 쓰면 즉 1차의 미분 방정식 형태로 쓰면 이 내부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세부적으로 잘 살펴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를 우리가 이용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하는 게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입니다. 자, 앞에서 나타낸 게 상태가 두 개가 있었죠. X가 위치, 즉 X1이 위치가 해당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걸 미분하면 X2가 됐죠. 그래서 X2는 X1을 미분한 것이 됐고, 얘는 결국은 속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속도 미분하면 여기가 이제 X2의 미분, 즉 X의 두 번 미분항이 됩니다. 즉 라플라스 변환에서 S는 미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자, S분의 1은 적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고, 그 다음에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듯이, 자, S분의 1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이용해서 위에 같은 상태의 변화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2의 미분은 앞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 X2의 미분은 X2-였고, 얘는 마이너스 3의 X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1, 그 다음에 5의 U, 이 세 개가 합쳐진 형태로 식이 표현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 개의 신호를 U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X2를 따와서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1을 따와서 마이너스 2 해서 세 개를 합쳐진 형태로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전달 함수 형태를 구할 때 입력 U에서부터 여기 Y가 되겠죠. Y에 대한 식은 여기 이제 루프 방정식에 의해서 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S분의 3, 그 다음에 이렇게 큰 루프는 플러스 S제곱분의 2 분의, 그 다음 패스가 되겠죠. 이렇게 패스는 입력 U에서부터 Y까지 S제곱분의 5.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달함수를 구하면 양변 분모 분자에 S제곱을 곱하게 되면 S제곱 3S 더하기 2분의 5 해서 앞에서 구한 전달함수가 그대로 똑같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신호를 따서 측정하고 싶으면 이제 속도, 그 다음에 여기서 따는 게 이제 위치 해서 각각의 상태를 이용해서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다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보면 세 가지 상태 방정식, 그리고 전달 함수, 그리고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 세 개에 각각 우리가 시스템을 표현하는 모델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트랩을 이용하면 똑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자, 이게 이제 선형 시스템만 되느냐? 만약에 이제 상태 방정식은 비선형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x다은 자, ex 플러스 fx.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비선형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전달 함수 같은 경우는 라플라스 변환이 비선형 함수에 대해서는 변환이 안 되죠. 그래서 전달 함수는 비선형을 표현을 못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는 마찬가지 여기서 비선형에 해당되는 부분.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제 x 여기가 X2죠. X2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만약에 sin X2다. sin X2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다 개인이 아니라 논리니어 함수를 사용하면 매트랩에서 충분히 이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런 형태로 비선형 함수도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 자, 이러한 시뮬레이션 방법이 회로에서도 똑같이 이제 적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자, 아니면 이제 메케니컬 시스템 역학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모바일 로봇을 시뮬레이션 하고 싶다, 그럼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된 식만 있으면 이와 같이 언제든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테스트 할 거나 이제 숙제를 낼 때
비선형 시스템을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상태방정식을 이용하거나, 상태방정식은 지난번에 파이썬으로 이제 코드로 시뮬레이션한 방법을 했었죠. 충분히 그래서 비선형 어떤 시스템을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전달함수 형태로 대표적으로 표현했을 때, 지난 시간에 우리 이렇게 전달함수 형태로 우리가 보내고 싶다. 자, 원래는 이와 같은 형태의 모터 시스템이었는데, 이 특성 방정식을 풀어보니까 S제곱 더하기 S분의 1이었는데, 자, 얘를, 아, 내이 특성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으로 바꾸고 싶다 했을 때, 스테이트 피드백을 이용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수식으로 살펴보면, 자, 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태 방정식에서, 자, 입력은 어떻게 되냐면, 입력 U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줍니다. 즉, 이 뜻은 뭐냐? 자, 풀었으면 K1, K2, 그 다음에 X1, X2 해서 상태가 측정 가능하다 하면 이 상태를 개인 K1을 X1에다가 K1을 곱하고, 자, 마이너스 K1, X1 다 마이너스 K2, X2 풀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X1을 K1에 곱하고 X2를 K2를 곱해서 입력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뭐냐면, 자, 여기 숫자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0, 마이너스 1입니다. 원래 시스템이. 그래서 입력을 K1, K2를 넣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X1에 해당되는 항이 들어가죠. 마이너스 K1이 됩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상태 방정식의 특성이 이와 같이 스테이트 피드백을 통해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K1, K2만 조절하면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 특성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어를 한다는 게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와 같이 시스템적으로 시스템의 특성을 바꿔줘서 제어를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좋은 특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식으로 풀어 쓴게 이제 이와 같은 식이 되겠죠. 그래서 K1, K2에서 다음 같은 식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마이너스 1과 루트 2가 되는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개인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디자이어드 한 모델이 있었죠. 모델, 디자이어드 모델. 디자이어드 모델이라는 거는 S제곱 더하기 루트 2S 플러스 1분의 1, 여기 이제 내가 원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원래는 S제곱 더하기 1분의 1이었죠. 아, S분의 1. 자,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U는 마이너스 KX라는 스테이트 피드백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요거는 누가 정하느냐? 사용자가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특성을 가지는 모델에 대한 성격을 여러분 안다고 가정하고, 자, 요 개인이 정해졌을 때 이제 개인을 우리가 자동으로 알수 있고, 자,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이제 place라는 명령을 썼죠. place. 자, 거기에서 파이썬 이제 명령어에서 우리가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이제 이건 다른 예제에 해당된 겁니다. 이게 desired root 이제 특성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되기를 원할 때, 자, K1, K2를 해주면 determinant 계산하면 다음 같은 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S제곱과 S의 항, 자, 이와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수항. 자, 그래서 desired가 10하고 그 다음에 1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10,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항이 1 되기를 K1, K2를 정해야 되니까 두 식을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그래서 연립 방정식 풀면 K1과 K2가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 개념이 뭐냐면, 원래 있는 시스템이 모터, DC 모터가 다음과 같은 모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루프가 두 개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0이기 때문에 루프가 0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루프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루프 전달 함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S제곱 더하기 뭐 알파 S 더하기 베타 해서 알파 베타가 정해진다면, 자, 피드백에서 이 값을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정보를 측정을 해서 개인을 곱하면 이 숫자가 바뀌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 숫자.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그리면 원하는 형태가 루트 2 그리고 1이라 그러면 여기 이제 서로 소거하기에서 1 마이너스 루트 2 자 그 다음에 여기 소거하기에서 마이너스 1 해주면 루프에서 다음과 같은 전단함수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매트랩 같은 경우는 M코드로 짠 겁니다. 이제 자, 여기가 이제 론지쿠타를 이용해서 모터에 대한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제기가 개인이 얻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터 모델은 A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K1, K2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파이썬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을 고칠 수가 있게 되고 또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plac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루트 개인을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뒷부분에 나오는 observability는 간략하게 설명만 하고 여러분 이건 제어를 깊이 있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터 같은 경우는 모터가 구동이 되면 이제 모터가 회전할 때 각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미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각속도입니다. 세타 미분이 자 오메가라 하고 자 근데 이제 측정할 때 센서가 각각 세타를 측정하는 하고 그 다음에 오메가를 측정하는 게 이제 각각 다릅니다. 자 물론 이제 요거를 계산을 통해서 속도를 할 수 있지만 오차가 생길 수가 있죠. 또는 이제 세타 k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세타 k 이 두 개의 차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물론 속도를 계산할 수 있지만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시스템의 다이나믹스 즉 시스템 특성만 이용해서 자 측정할 때 이제 앵글만 측정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는 속도만 측정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럴 때 측정 못했던 그런 부분이 센서 없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문제. 그걸 이제 Observabili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센서를 우리가 비용이 비싸다 자 그렇게 되면 센서 없이 우리가 알고 싶은 상태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구조를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자 x1 자 요게 이제 입력에서부터 출력까지의 앞에서 상태 방정식으로 쓴 거죠. 얘를 똑같이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옵저버를 설계를 합니다. 얘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내부에 계산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서 사용된 입력 U가 필요하고 자 그 다음 여기서 보면 Y가 들어가죠. 그래서 Y가 들어가고 여기 해당되는 얼만큼 에러가 됐는지 에러가 신호가 여기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상태가 예측이 되면 2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X1과 X2 두 개 다 있어야지 U는 KX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측정 불가능하다면 상태 피드백이 안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얘를 예측을 해서 X2 hat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얘가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위에 있는 부분이 시스템 원래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컴퓨터가 가지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원래 시스템에서 나오는 출력에다가 그 다음에 예측한 컴퓨터에서 나오는 출력 y-hat을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 뺍니다. 뺀 에러를 가지고 개인 L을 곱합니다. 개인 이득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입력을 사용해 주고 자 그 다음에 원래 사용했던 입력 U를 또 입력으로 사용해 줍니다. 자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주면 여기에 있는 거는 우리 정확한 X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X-hat을 만들어내는 놈이죠. 그리고 여기는 X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X-hat이 X로 자동으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게 수식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원래 있는 시스템의 상태 방정식과 이제 우리가 요거를 예측기라 옵저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옵저버를 우리가 여기에 쓰게 되면 X-hat에 대한 AB 매트릭스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 AB 매트릭스 가지고 그 다음에 Y 빼기 Y-hat에 개인 L을 곱하죠.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쓰고 난 다음에 두 식을 뺍니다. 자 빼면은 에러에 대한 식이 나오고 이 에러에 대한 식이 결국은 E에 A-LC가 형태가 돼서 우리가 개인만 잘 조정하면 이 E의 AT 이 시스템을 안정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스테이트 피드백 할 때 A-BK에서 이 게인을 통해서 A-Close 루프를 안정하게 만들 수 있듯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 A-LC입니다. LC를 해서 A의 Close 루프 즉 옵저버에 대한 상태를 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폴의 위치 K든 L든 우리가 폴의 위치를 정할 수 있고 자 마찬가지 폴의 위치를 옵저버도 내가 원하는 디자이어드 한 특성 방정식을 씁니다. 자 그래서 L 게인을 유저가 정한 이 게인에 맞게 게인을 설정을 해주면 안정되게 우리가 보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력 메저먼트에서부터 상태 방정식을 이제 요거는 컴퓨터에서 계산하는 게 되겠죠. 여러분들 룬지쿠타에서 충분히 이제 시뮬레이션 해봤기 때문에 이 X1과 X2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입력 U와 측정된 Y를 가지고 자 그러면 모터 같은 경우는 세타만 측정할 때 우리가 오메가를 예측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필터를 쓰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옵저버를 사용해서 얘를 만들 수가 있고 이걸 이용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시뮬레이션 코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룬지쿠타 모터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자 옵저버는 똑같이 룬지쿠타와 똑같은 엑셋에 대한 걸 코드를 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엑셋과 X에 대한 걸 뺀 것을 우리가 에러가 되겠죠. 그래서 에러에 대해서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자 입력이 만약에 사인과 같으면은 이제 이 에러가 이제 계속해서 발생하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했던 옵저버 설계했는 이 개인에 따라서 시스템을 제어를 해주면 자 A-LC 같이 해주면 이 X햇이 X에 똑같이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옵저버에 대한 다이나믹스죠. 앞에서 썼던 것처럼 AX 플러스 BU 곱하기 L 에라 해서 해주면 똑같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모터 포지션에 대한 거고 자 벨로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와 같이 해서 센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파란색이 원래 이제 속도였다면 빨간색은 예측한 값이 처음에 이제 차이가 나지만 금방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값을 추정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옵저버를 잘 쓰면 여러분들도 특정한 어떤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시스템의 상태 변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서 있던 전체 여기 옵저버 부분이죠. 옵저버에 있는 스테이트 X햇을 이용해서 원래 있던 스테이트 피드백 을 이용하면 전체 요게 이제 컴퓨터에서 다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옵저버 컨트롤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옵저버 컨트롤러.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세한 것은 우리 학습해야 될 부분을 벗어나기 때문에 제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제어 시스템에 대한 질문 다 이해하나요? 여기에 대한 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질문이 없으면 퍼지 시스템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지 시스템이 이제 대략 이제 한 달 좀 넘게 5주 정도, 5주 또는 6주 수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 제어 시스템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제어 시스템과 그 다음에 퍼지, 그 다음 지능 제어로 나가는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 퍼지를 잘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능 제어 시스템이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퍼지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먼저 퍼지 로직이란 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퍼지 로직. 자, 퍼지 로직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제 퍼지 집합부터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퍼지 집합은 자, 여기 돼 있죠. Without any crisp. crisp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risp. crisp는 바삭바삭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 칩도 중에 우리가 바삭바삭한 칩이죠. 크리스프. 자, 그런 의미는 뭐냐면 이제 딱 떨어지는 0이냐 1이냐. 자, 우리가 컴퓨터가 계산하는 거는 0 또는 1 명확하게 딱 떨어지죠. 자, 그래서 바운더리가 클리어하게 정의되는 것. 자, 그게 이제 되는데 그걸 정의되지 않는 그런 게 이제 퍼지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나오겠지만 멤버십의 정도, 자, 소속된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예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요일에 해당되는 부분. 자, 그러면 단어가 명확하죠. Monday, Thursday, Saturday. 자, 그한 주에 있는. 근데 이제 리버티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은 거기에 속하지 않은 단어하고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바운더리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는 크리스프라고 얘기해요. 자, 이러한 셋을 크리스프 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이제 크리스프 셋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학문적으로 이제 많이 했던 부분들이 이제 크리스프 셋이고. 자, 그에 반해 퍼지 셋은 뭐냐? 퍼지 셋은 모호한, 말 그대로 이제 모호한 집합입니다. 모호한 집합.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정의를 주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말. 주말이라면 이제 나라마다도 좀 다르고 아니면 이제 개개인의 의식 또 직업에 따라서도 이제 좀 다르게 인식이 됩니다. 저 어떤 사람은 토요일, 일요일만 주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이제 금요일도 주말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 경계선이 모호한 거죠. 자, 이런 단어를 구분할 때. 자,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또 중년, 여기 써 있으면 중년 있죠. 중년이라면 나이를 얼마를 중년이라 하느냐? 뭐 대략 이제 우리가 4, 50대를 우리가 중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정확하게 이제 몇 살을 가지고 중년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39은 중년이 아니냐? 자, 이게 딱 똑부러지게 나누기 어려운 이제 사람의 쓰는 언어가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퍼지 셋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크리스퍼하지 않는 모호한 집합을 퍼지 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청소년, 그다음에 이제 고령자, 그다음에 중년의 나이, 이 대략 얘기하면 이제 크리스프셋 같은 경우는 35세, 그다음에 55세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눈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35세, 34살 되면 바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러기에는 나이가 좀 많죠. 청년이라기에는 좀 나이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54세 같은 경우는 또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이를 이렇게 소속 정도를 0과 1로 딱 이렇게 자른 거를 크리스프 셋이라 하지만 이거를 이제 서서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중년의 나이의 소속 정도가 자, 이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자, 서서히 올라가는 소속 정도가 이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0 정도 되면 젊은 거하고 중간 나이가 소속된 정도가 이제 대략 0.5 정도 된다. 자,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0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앞에서는 딱 잘라지면 이제 중간에 54세 이런 나이가 좀 애매해졌죠. 자, 이렇게 되면 54세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요 소속 정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표현한 방식이 생각하는 수준하고 이제 거의 흡사하게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요렇게 표현된 게 이제 멤버십 펑션입니다. 자, 소속 함수라고 하죠. 소속 함수.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값, 예를 들면 위치 또는 속도, 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물리적인 양이지만 얘가 소속된 정도, 소속 정도를 표현하는 멤버십 펑션을 1대1로 매핑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퍼지 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간중간에 이해가 잘 안 거나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 바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멤버십 펑션. 자, 먼저 개념, 퍼지 셋이란 개념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 멤버십 펑션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멤버십 펑션은 커브, 어떤 곡선인데, 매핑되는 게 인풋 스페이스, 인풋의 스페이스라는 거는 이제 집합입니다. 집합.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위치라 했습니다. 위치. 위치가 이제 0에서 10m 이렇게 있다면,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숫자 값이 쭉 있습니다. 0에서부터 10까지 쭉 연속적인 컨티뉴어스한 어떤 값을 가지죠. 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멀다 또는 가깝다. 자, 이렇게 표현할 때, 자, 먼 것은 이제 10m 되면 굉장히 먼 것이라 하고, 가까운 것은 0에 가까운 거라 하겠죠. 자, 근데 멀다 했을 때, 자, 멀다의 소속 정도가 이제 제일 큰 게 10m 정도 크다면 얘는 소속 정도가 우리가 1. 그 다음에 0은 이제 멀다하고 개념이 멀죠. 그래서 이제 얘는 소속 정도가 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0하고 1 사이의 어떤 값을 가지는 얘, 얘가 바로 멀다의 소속 함수가 되겠습니다. 즉, 멤버십 펑션은 원래 물리적인 인풋 스페이스를 1대1로 매핑합니다. 이 컨티뉴어스 값을. 그래서 이 연속적인 값을 매핑하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만들어주는 커브. 자,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가깝다를 한번 해볼게요. 가깝다면 0은 이제 소속 정도가 가까운 게 1이 되겠죠. 근데 이제 10이 되면 0이 된다. 가까운 정도가 0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속 함수. 근데 사람마다 이제 이 소속 정도가 0하고 1 사이인데 이렇게 이제 직선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곡선 형태로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1이 갈 수가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죠. 자, 요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그래서 굉장히 요 소속 함수는 주관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주관적. 객관적인 표현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요게 우리가 소속 함수라고. 자, 이 소속 함수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mu라고 표현을 합니다. mu 해서 어떤 입력 변수, 만약에 위치다 그러면 x. 그래서 mu에 대한 소속 정도. 이 결과 값은 어디에 속하냐면 0하고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자, 0하고 1 사이의 값을. 그래서 1대1로 매핑하고, 자, input space는, 자, 여기 universe of discourse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담론의 범위. 자, 담론의 범위. 즉,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범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위치라면 숫자가 위치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포함이 되죠. 근데 이걸 갖고 우리가 멤버십 펑션을 다 이제 만드느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범위. 즉, 온도 같은 경우는, 자, 온도 같은 경우 우리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범위. 자,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도에서 뭐 40도까지 뭐 이렇게 범위가 정해집니다. 즉, 얘는 뭐냐면 입력의 범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퍼지 셋을 다룰 때는 우리가 이러한 물리량의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범위가 정해진 다음에 그 범위에 의해서 얘 소속 정도를 매핑하는, 그게 멤버십 펑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집합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논문을 쓰시는 분은 이제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자, A라는 집합은, 자, 중괄호로 표현을 하죠. 중괄호. 자, X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조건이 있어요. 조건을 대각선으로 표현해서 X가 6보다 큰 집합 X를, 물론 이제 여기서 표현할 때 X가 실수면 이제 R의 1 디멘전을 표현하고 이런 형태로 집합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짝대기를 표현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constraint, 제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6보다 큰 어떤 집합. 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죠. 자, 근데 이제 퍼지 집합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x와 그다음에 앞에서 멤버십 펑션이라는 게 있다 있죠. x 집합에서 표현하는, 자, a 집합의 소속 함수, 즉 mu a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엘리먼트가 어떻게 되느냐? 집합의 엘리먼트가
원래 집합 X와 거기에 대한 소속 정도를 표현하는 멤버십 펑션 두 개를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을 하는 게 됩니다. 자, 퍼지 집합은 특징은 뭐라고? X와 멤버십 펑션에 해당되는 두 개가 쌍으로 자, 쌍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퍼지 셋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미우의 A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0과 1 사이에 AX에 1대1로 매핑되는 자, 그러한 집합 함수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속 함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제 트라이앵귤러 멤버십 펑션. 즉 내가 원하는 위치가 자, 0과 만약에 10 사이에 있다 그러면 자, 소속 정도가 이제 가까운 거, 그다음에 먼 거, 그다음에 중간 것. 자, 이런 식으로 삼각형 형태로 표현한 걸 우리가 트라이앵귤러 멤버십 펑션. 또는 사각형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트래페조이달 멤버십 펑션이라고. 그다음 가우시안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우시안 형태로. 그래서 이제 어떤 집합은 이렇게 이제 가우시안으로 이제 두 개 뭐 여러 개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중심에서 각각 소속 정도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트라이앵귤러 멤버십 펑션이죠. 트라이앵귤러 멤버십 펑션은 자, 0에서부터 시작하는 점. 여기 3이죠. 자, 그다음에 센터 6. 그다음에 끝나는 점 8. 세 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트래피조이달 멤버십 펑션은 네 개 점이죠. 하나, 둘, 셋, 네 개 포인트를 가지고 이 소속 함수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우시안은 센터가 있죠. 이렇게 가우시안 함수. 자, 가우시안 2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모이드. 시그모이드는 0에서부터 서서히 증가해서 1까지 가는 데 표현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주로 많이 쓴 게 이제 트라이앵귤러 그다음에 가우시안 멤버십 펑션을 주로 많이 씁니다. 자, 이제 퍼지 셋을 얘기를 했고 자, 그다음은 멤버십 펑션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두 집합 간의 연산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퍼레이터는 그게 이제 AND 오퍼레이터와 그 다음에 OR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불린 로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트루스 테이블 0과 1을 가지는 집합에 대해서 AND는 다음 같이 이제 테이블을 쓸 수가 있죠. 뭐 오랫동안 이제 공대 나오신 분은 뭐 누구나 알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AND는 1, 1일 때만 1이 되는 형태가 되고 OR 오퍼레이션을 하면 자, 0, 0일 때만 0이 되고 나머지는 1이 되는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NOT 게이트는 0이 1이 되고 1이 0이 되죠. 자, 이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퍼지 로직을 가지고 오퍼레이터를 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지 로직 가지고 자, 정확하게 이제 AND 오퍼레이션 하는 건 없습니다. 자, 그걸 대신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mean입니다. mean. mean 또는 product. product. 자, 곱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하고 뭐가 다르냐면 기존에 이제 0과 1을 AND operation, logic operation 하는 거는 이산적이죠. 이산적인. 근데 퍼지는 지금 연속 함수입니다. 연속 함수. 자, 그게 다릅니다. 근데 이제 연속 함수인데 미니멈을 선택하는 게 AND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지 집합의 미니멈을 사용하면 똑같은 결과가 이와 같이 얻어집니다. 자, 마찬가지 OR 오퍼레이션은 맥스를 이용합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로직이 똑같은 걸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NOT 게이트는 1 마이너스 즉 이제 퍼지 이 값이 0하고 1 사이의 값을 가지죠. 그래서 1-A 요 퍼지 집합 뮤 1-뮤 AX 이렇게 계산을 하면 0하고 1 사이 값 중에 나타나고 마찬가지 0일 때는 1이 되고 1은 0이 되죠. 그래서 앞에 로직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ND 조건은 우리가 intersection 즉 다음과 같은 교집합 의미를 가지고 그다음 OR는 자, 유니온 합집합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걸 계산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미니멈
또는 프로덕트, 맥스일 때는 맥스, 그 다음에 더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직이 좀 더 이산적인 걸 포괄해서 연속 시간을, 연속에 대한 집합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 보면 좀 더 쉽습니다. 자, 0과 1의 로직을 가지는 거죠. 자, 이산 수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A 집합, A가 이제 좀 회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0에서 1로 바뀌고, 자, B는 조금 진한 색, 0, 1, 0, 1 이렇게 바뀝니다. 자, 두 로직을 AND 오퍼레이션 해보겠습니다. AND 오퍼레이션 하면 0일 때 0이고 1일 때만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신호를 보면. 자, OR 마찬가지 0, 0일 때만 0이고 나머지 1 때는 OR 오퍼레이션. NOT 다 마찬가지 이와 같이 신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반해 퍼지 로직은 자, 모호한 걸 따진다 했습니다. 0과 1 사이에 중간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A도 0, 1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중간의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B 마찬가지 옅은 색이지만 이렇게 같이 값이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자, 이것을 AND 오퍼레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오퍼레이션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게 mean이라 했죠. 자, A, B 중에 mean을 찾습니다. 자, 어떤 한 시점을 찾아서 자, A값하고 B값 중에 미니멈을 선택합니다. 그럼 당연히 회색이 되겠죠. 회색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구간에서 자, A와 B의 작은 값은 당연히 B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A 집합이 더 작죠. 그래서 이와 같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쭉 지나가면 7선이 A의 집합이 되기 때문에 자,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 같은 출력이 나옵니다. 자, 퍼지 집합은 자, 이걸 갖고 이제 멀티 밸류드 로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퍼지 로직이 이렇게 연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A 집합과 B 집합의 중간값이 있는 것을 우리가 end operation 즉 미니멈을 선택을 하면 자, 다음과 같이 계산되고 만약 min 대신에 이제 프로덕트를 연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마찬가지 비슷한 신호가 나오겠죠. 0이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0이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는 요거보다는 좀 작은 곱하기 두 값을 곱한 값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다시 0이 돼요. 자, 결과 모양은 좀 값은 다르지만 형태는 비슷하게 우리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OR 오퍼레이션도 한번 보겠습니다. OR는 여기서는 이제 맥스를 선택하죠. 자, 그래서 A하고 B 값을 요 시간에 이제 한번 보면 자, 맥스는 A가 더 크죠. 큰 값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에 3 모양 이렇게 된 게 이제 출력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NOT 게이트는 1 마이너스라 했습니다. 그래서 0하고 1 사이의 값을 1 마이너스 A로 계산하면 마찬가지 이렇게 줄어드는 걸 우리가 연산을 확인할 수 있어서 자, 크리스프하게 0과 1로만 정확하게 나오는 논리 연산의 결과가 다음과 같이 연속의 어떤 연산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걸 퍼지 로직에 대해서 operation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산은 크게 이제 지금 max와 min을 이용해서 OR 연산, 그 다음에 AND 연산을 우리가 취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퍼지 로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하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제 if then 룰입니다. if then 룰. 자, if then 룰은 자, 조건문, if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then 파트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x is a. 자, 요 이제 조건이죠. 조건이 되면 자, y는 b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if 파트를 우리는 한국말로 전건부라고 얘기합니다. 전건부. 자, 영어는 antecedent라고 얘기를 하고, 자, then 파트는 이제 후건부라고 얘기합니다. 후건부. 자, then 그래 consequent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게 조건이죠. 조건. 자, 이와 같은 게 조건이 되면, 자,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한다고 해서 제어 문제에서 자, 앞차와 뒤차 간에 자, 이게 앞차고 뒤차라고 해서 앞차 뒤차 간에 거리가 가까우면 속도를 줄인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저의 하나의 룰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x is a, a가 이제 가까우면 되고 x라는 거는 이제 거리가 되겠죠. 물리력. 자, y는 속도에 해당돼요. 속도를 줄여라. 자, 제가 얘기했던 게 전부 다 어떤 실제적인 숫자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모호하게 가깝다는 개념, 그 다음 줄여라는 개념, 이제 전부 모한 퍼지 셋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스피드, 이제 일반적으로 클래식카를 if then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죠. 속도가 100km보다 크면, 자, stop 하는 거리가 멀다. 자, 이게 이제 하나의 룰이죠. 그리고 이제 40보다 작으면 이제 스탑하는 거리는 짧다 해서 앞에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 100이라는 숫자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건 크리스판 셋입니다. 자, 이렇게 두지 않고 얘가 100이 아니라 속도가 크다, 빅 이런 형태로 써야지 된다는 거죠. 지금 요거는 이제 바이너리 로직을 이용해서 if then 룰을 쓴 겁니다. 자, 그에 반해 우리가 이와 같이 쓰는 거죠. 퍼지 if then 룰은 speed is fast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그러면 stop distance is long 이제 이런 형태로. 자, 그러면 이제 이 모호한 것을 어떤 형태로 이제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문제가 남습니다. 자, 지금 세 개 했습니다. 퍼지 set, 퍼지 set, set은 x와 membership function 자 이와 같이 나타낸다 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퍼지 operation을 배웠습니다. operation. 자, max와 min 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if then rule 배웠습니다. if then rule은 앞에와 같이 식을 결국 이제 제어나 여러 가지 논리를 표현하는 법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체 이제 퍼지 엔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텐데. 자, 지능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거리라고 하겠습니다. 거리. 자, 거리를 가지고 자, 자동차를 제어하는 이제 속도 제어를 하는 놈을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실제 현실의 물리량이 이제 각각 들어가고 출력도 마찬가지 속도도 현실에 있는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리량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퍼지 만들죠. 퍼지와로. 여기 이제 퍼지 셋으로 만들 겁니다. 셋으로 표현하고. 자, 그 다음에 퍼지 셋으로 연산을 나중에 하고 속도로 이제 다시 물리량을 바꿔야 되죠. 얘를 디퍼지화 한다. 퍼지 셋은 이 안에는 어떻게 되냐면 0하고 1 사이의 값만 가지고 연산을 합니다. 자, 이런 오퍼레이션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얘를 물리량을 가지고 0하고 1 사이의 값으로 다 하고 연산을 하는데 자, 이 가운데 이제 if then 룰이 있습니다. 자, 거리가 어떠면 룰 1, 2 이렇게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룰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얘를 수학적으로 연산을 해서 수치를 연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엔진이 되겠습니다. 엔진, 퍼지 엔진. 자, 그래서 인퍼런스 엔진이라고 합니다. IE, 인퍼런스 엔진. 그래서 요 하나, 둘, 셋, 네 개 파트가 퍼지 셋의 전부 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걸 오늘은 실습을 실제로 해보면서 개념을 파악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각각에 있는 걸 세부적인 걸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4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